이슈와의 이종모,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과연 그때 이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 김병수 PB님이 혜성 DS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혜성 DS 저희가 시초가에 종락한 이후에 현재 가장 주간 고가 기준으로 9%의 상승률 보였다라는 점 지금 눈에 띕니다. 일주일간 사이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지금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은 어제는 조금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난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중에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텔레칩스랑 혜성 DS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까지 4만 1천 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고가 기준으로 4만 3천 원, 제가 목표가를 4만 4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혜성 DS 자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4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반도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세상을 조금 둘러보았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이쪽이 많이 관심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공략주 섹터는 친환경 섹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 친환경 중에서도 태양광에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인프라 투자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도로 건설 공공시설에 1조 달러 가량의 투자가 되었고 친환경 업체의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월 초에 아마 한 번 정도 많이 올슈팅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는 미국이 중국의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신장 위구르산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폴리실리콘이 이제 생산 금지 또는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가 된다면 한국 태양광 업계는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가장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종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잠시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웨이퍼나 태양광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웨이퍼는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태양광의 씨를 사용되기도 하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전체 물량의 45%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이 됩니다. 중국 전체까지 합치게 되면 80%가 되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2020년 말에 키로당 10달러에서 6월 초, 이제 이번 달 초였죠. 저번 달 초에 29달러까지 급등을 해서 현재 30달러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에너지 제조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 상원에서 지금 제출이 돼서 협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028년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미국 내에 태양광 산업을 조금 더 키워보자 하는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산업은 원자재의 가격과 그런 정부 정책에 굉장히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인프라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건설주나 건자재주들은 바로 반응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이나 특히나 2차전지, 전기차 쪽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그 추이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섹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급하게 이제 또 종목을 막 공개해 주려고 하셨는데 이제 주력할 종목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태양광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폴리실리콘 말씀드렸으면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OCI라는 종목입니다. OCI는 태양광 산업의 환화솔루션과 함께 투탑, 투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OCI는 폴리실리콘의 가격과 굉장히 주가가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키로당 400달러를 넘던 폴리실리콘 덕분에 OCI의 주가는 굉장히 높았던 기록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공급 과잉이 시작되어서 2010년에 5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OCI의 주가도 조금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독일과 미국 또는 일본에서 이제 수요가 커지면서 다시 2010년에 키로당 80달러까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시작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됐고, 이후에 2년 동안 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CI의 생산 원가는 7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6달러 정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OCI가 이제 2019년 순이익이 8천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적자가 지금 조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에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나온 미국의 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시대가 도래되었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2020년 4월 6달러, 이제 최저점이었죠. 2020년 4월에 6달러 수준에서 2021년 6월 현재 30달러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서 OCI의 주가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번 G7 회의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약간 압박을 조금 시작하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그 무역법을 발효하면서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않는다 라는 법안을 통해서 아마 인권 문제로 인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아마 수입을 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아도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 아마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2분기에는 이제 OCI 실적이 회복되고 1분기 대비 한 2배 정도 오른 영업이익 한 1000억 원까지도 예상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OCI 주가가 사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이유가 그러면 폴리실리콘의 가격과 크게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라고만 봐야 될까요? OCI 같은 경우에 좀 사업 다각화, 이제 폴리실리콘에 너무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에노 바이오라고 해서 부광약품과도 한번 콜라보한다고 써야 되나? 같이 한번 협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사업의 50% 정도가 폴리실리콘 사업과 연관이 돼 있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지면은 OCI 주가를 본다라는 일종의 공식처럼 한 번씩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OCI 이제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OC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높았다가 지금 11만 원 초반대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1만 7,5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11만 7,500원 요 언더에서 만약에 오늘 시초가가 시작이 돼서 요 언더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2,000원으로 11만 원 초반대 선에서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아래로 만약에 빠진다면은 조금 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친환경, 그 가운데서도 태양광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OCI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수혜감들 안고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전략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1만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